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국정특위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전문가 예비조사위원들을 어제 10분을 위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좀 해서 그분들의 전문성도 우리가 좀 함께 공유하고 또 내일 저 현장 조사를 가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이러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분들은 좀 어떤 분들을 위주로 했는지 좀 전문가분들은 예전에 위기관리센터의 선임 행정관도 있고요. 또 의사분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거 아니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신현영 의원님 사부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하실까요? 여기서는 사보임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사보임은 원내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제 누구를 이제 정해서 의장한테 올리면 의장이 승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야당 간사로서 좀 이렇게 신현영 의원님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나는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게 국조특위가 이렇게 정쟁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김광호 서울청장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굉장히 중요한 이 책임을 지고 이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분인데 이분을 그냥 서울청장에 오늘 그냥 유임시켰어요. 경찰국장인 김순호 국장을 오히려 진급까지 시켰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경찰국은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상임위에서도 했고 이런 분을 오히려 진급까지 시켜서 치안 정감으로 오늘 하고 이 이태원 참사의 가장 주무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청장은 유임시키고 근데 이 신현영 의원 거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의사거든요. 그 다음에 디메트라고 하는 의료 훈련도 받은 분이고 또 명지대 병원의 과장으로 근무했던 분인데 이런 참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그 참사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 닥터카를 타고 갔는데 그게 집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중간 지점에 나가서 그 닥터카를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새벽 1시 40분인데 여기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인이 나가서 한 분이라도 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간 거지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차량이라는 게 이대 앞으로 가서 이태원을 갈 수도 있고 강변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건 뭐 얼마든지 이 차량의 이 운행 경로는 정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국힘당에서 이걸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굉장히 아주 아파하는데 가슴 아파하는데 이 국조특위가 너무 정쟁으로 갈까봐 본인이 사퇴를 결심한 거죠. 이게 사실은 그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간 건데 전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치가 이런 정쟁으로 휘몰아서도 안 되고 또이 159명의 아까운 우리 젊은 분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 국조특위가 또 이렇게 늦게 출발한 것도 좀 아쉽지만 이런 또 신현영 의원 건 같은 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정쟁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서너 시간 동안 우리 정부는 아무 컨트롤 타워 없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분들은 여태까지 책임지는 사람도 한 분도 없고 정말 저는 참담한 심정인데 정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 국조특위를 강하게 또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려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사후 대책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